Stand by me, 샤이니 노래 들었습니다. 뭐 여러분이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고 계십니다. 네, 듀엣과 함께하는 뮤직스라피 금이 순간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익명님의 사연입니다. 익명님, 네. 오랜 시간 연애를 쉬다가 이제 다시 사랑을 말랑말랑 시동을 걸고 있는 32살 여자예요. 소개팅으로는 운명을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의 잔소리에 등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. 오빠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날 우린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. 아까 영화 좋아한다고 했죠? 그럼 우리 내일 영화 볼래요? 그 다음날 바로 영화관 데이트까지 했습니다. 아, 행복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세상 만사에는 자고로 진도 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 남자는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. 정말 이렇게 데이트만 하고 있어요. 한 달 넘게요. 물론 매일 메시지도 주고받고 자기 전에 통화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늦게 끝난 날 통화를 하는데 어디야? 이 시간까지 아직도 회사야? 힘들겠다. 아, 괜찮아. 이제 집에 가려고. 근데 배고파. 배고파? 그럼 너 좋아하는 치킨 먹으러 갈까? 지금? 오빠 어딘데? 너무 늦었는데? 왜? 살찔까봐? 살쪄도 예뻐. 아, 뭐래. 아니, 그게 아니고. 오빠가 피곤할 것만 그러지. 하나도 안 피곤해. 지금 나갈게. 밤늦게 위험하니까 밖에 나와있지 말고 사무실에서 눈 좀 붙이고 있어. 금방 갈게. 이렇게나 스윗하게 무려 치맥을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. 그런데요, 이러면 뭐하냐고요. 사귀자는 한마디를 안 하는데 하루는 이런 우리 사이가 너무 헷갈려서 제가 물어봤어요. 오빠, 우리는 어떤 사이야? 우리? 우리 좋은 사이지. 좋아하는 사이. 저는요, 하나도 안 좋아요. 좋아하는 거 말고 사랑! 사랑하고 싶다고요. 어디 가서 딱! 내 남자친구다! 말하고 싶은데 썸만 타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냥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할까? 싶다가도 어렸을 때 제가 먼저 고백했다가 끝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우리 사귀자 이 한마디만을 기다리고 있어요. 꼭 사귀자고 해야 사귀는 거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언제부터 일일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. 아, 사랑이 정답이 없어서 더 재밌는 거라지만 요즘 같아선 그냥 누가 사랑의 정석, 사랑 매뉴얼 이런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오빠 갖다 주고 싶어요. 이런 사연을 보내셨습니다. 두 분이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알콩달콩 어찌나 사연을 잘 읽으시는지. 아, 뭐래. 아, 예전에는 애정남이 이런 거 정해줬잖아요. 맞아요. 여기까지는 좋아하는 거, 여기부터는 사귀는 거, 그렇죠. 여기까지는 썸, 여기부터는 사귀는 거. 애정남이 안 계시니까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한 달 동안 진도 안 나가고 데이트만 하는 남자.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?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. 첫 번째. 첫 번째는 네.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.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지만 네. 자기가 그 얘기를 또 듣고 싶어하는 남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오, 먼저 말해주기를.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가 먼저 말해줘. 오, 여자분이? 여자분이. 그런 경우 첫 번째.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해피엔딩이죠. 또 하나는. 근데 또 하나는 남자분에게 여자가 많으신 거예요? 많으시거나 아니면 아하, 이런 남자분이 애매하신 거예요. 애매가 뭐예요? 얘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본인이 확실히 없다? 아, 근데 막상 사귀자니 조금 단점도 보이고. 그렇죠. 선생님,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그렇죠. 있어요? 근데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단점이 다 안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분은 아직 조금 자기도 갈피를 못 잡아서 계속 만나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. 그래도 밤늦게 와서 치맥도 사주고 가고 그렇죠. 걱정해주잖아요. 여자들은 이런